여기 이제 도어가 또 하나 있던데 이제 여기를 통해서 들어볼 텐데 이 공간 혹시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은 많이들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와인바입니다. 와인바요? 네, 고객께서 부부께서 이제 와인을 자주 즐기시는데 그 특별한 와인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방이랑 연결된 와인바를 만들었습니다. 오, 일단 딱 들어갔는데 앞에 진짜 바가 있네요. 사실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와인바 느낌이 나게 할까. 근데 또 고객께서 자주 가시는 와인바 이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드 계열의 시트지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걸 전체 다 원목이나 뭐 그런 마감재로 사용하면은 좋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 시공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단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트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그 패턴을 줘서 좀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낮 시간대라 와인바 오픈 시간 전인 것 같아요. 너무 환해요. 네, 사실 여기 커튼이라든지 빛을 가리는 것들이 네. 있으면 좋았을 거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액자를 거실 거예요. 제가 네. 이거부터 제안 드린 거긴 한데 네. 액자가 들어가고 이제 조명으로 조절을 조절하면 아, 그 조명을 끄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네. 이제 좀 바 같은 느낌이 나요. 네. 사실 이 구간이 도어 색상도 디크리를 하는 이유예요. 만약 여기에 뭐 다른 방에 사용한 화이트 계열의 도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떠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딥그린을 또 동시에 사용해서 전체적인 색감이 어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바는 고객께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색감이 이 색상을 또 참고해서 적용해서 이쪽에 배관이 지나가는 장. 아, 여기 네. 아무래도 발코니 확장한 구간이다 보니까 네. 뭐 아무래도 우수관이 있겠네요, 그쵸? 네. 예. 그래서 그 장의 도어 색상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TV면 TV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 도어가 제작되는 회사, 그러니까 제작되는 곳이 따로 있고 이 시트지가 나오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색상을 찾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어울리는 톤의 색상을 선택하셔서 네. 혹은 뭐 가구가 있으면 가구의 색상 비슷한 걸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저희 뭐 실버스타님 말씀 들은 것처럼 전체적인 이제 좀 컨셉이 재밌는 공간이죠. 말 그대로 와인바가 있는 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7평이라는 평형에서 나올 수 있는 여유죠. 방이 5개가 되다 보니까 57평 정도 되는 면적이다 보니까 방이 5개 정도 나와서 방 하나 정도는 이렇게 테마가 있는 방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간의 어떤 느낌 자체가 완전 나는 다른 공간이야 라고 느낌을 딱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실은 소재 자체를 다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벽체에 사용한 전체 마감재가 도배지가 아닌 이제 필름지로 시공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필름으로 전체 벽체를 돌릴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일정한 그 끊기는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필름이 전체 면이 붙었을 때 실제 필름과 필름이 만나는 구간들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적당한 조인트를 주면 저희 현장에서 이제 이 정도 주는 간격 주는 거를 돌매지라고 하는데 이런 돌매지 작업을 해주셔야 전체적인 필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 덩어리째 마감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천정도 같은 이제 소재로 하면 좀 더 공간감이 더 진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또 바이긴 하지만 오픈전 바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외부가 아무래도 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저녁 시간대가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창문 쪽에서 오는 이런 조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다른 이제 벽체 색깔들이 굉장히 살아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좀 밝은 시간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공간에 저희가 의도했던 느낌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쪽 벽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로의 어떤 간살 느낌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이런 일반적인 어떤 클래식한 바에 들어갔을 때 있는 도어 같은 도어 재질이 이 입구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바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아내분의 작업실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방의 그 다이닝 공간과 거실로 연결되는 공간이죠. 아무래도 이제 와인바에서 뭐 안주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주방으로 가서 와인을 갖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뭐 간단하게 한잔 하시면 저 문만 열고 들어가면 바로 주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가 되는 어떤 공간 중에 이 공간이 좀 상당히 재밌었던 공간이었고, 또 이번 현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전체적인 컬러가 이 공간에 다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뭐 골드 조명, 골드 손잡이, 거기에 이제 블루 계열의 장, 그 다음에 딥블루 컬러, 그 다음에 바닥에 월러까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전체적인 이번 프로젝트의 그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아무래도 입주 이제 하게 되시면 좀 더 여기가 꾸며질 텐데, 지금 정면에 이제 이 좀 비어져 있는 이쪽 공간에 이제 와인장이 들어갈 예정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혹시 저희가 이제 준공 사진을 찍겠지만 고객님께 나중에 사진을 좀 요청해서 여기가 어떻게 멋있게 꾸며졌는지 한번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창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일반적인 PVC 창인데요, 이 필름 작업을 보시면은 검정색 계열의 필름을 감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창문이긴, 원래 이제 일반 집에 있는 창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벽이 쭉 이렇게 하나의 색감으로 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필름 계획을 하면 색상을 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나머지 이제 방들 몇 개 남았는데요, 아이들 방과 서재 정도 한번 둘러보시면 이 공간 다 둘러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짤막하게 보려고 했는데 막상 또 하나하나 얘기 나누다 보니까 공간이 좀 이렇게 얘기 나눌 게 많이 있어서 벌써 한 1시간 넘게 촬영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약간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참고할 사항이 많으시니까요,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